여기 지금 적길 뚝 터서 지금 쉽게 내려간 게 한 500립방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개천저항간 다 해서 5만 립방의 터사가 유실됐거나 그 다음에 그 사인 내려왔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정량 찍어가지고 그래 우리 부대 앞에 우리 부대를 굳게 믿으시고 지상에 전투병을 주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부대 안에 모든 군관들이 정말 이걸 전투병을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꼰대도 무조건 집행해야 할 지상이 가고 있고 정말 주야 하룻밤도 못 자면서 한 시간도 못 자면서 주야 전투병을 했습니다. 새벽에 남편들이 비상조치 명령을 받고 뜻밖에 나갔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군가족들은 우리 부대의 최고사령관께서 찾아오시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기동훈련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부대가 직접 경열 최고사령지 명령을 받았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우리 경열 최고사령지 기억 속에 우리 부대가 있구나, 우리 책임 일꾼들이 있구나, 우리 가족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군인 가족들도 우리도 가서 빨리 한몫을 하자. 아무리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권난을 군인들과 남편들과 함께 이겨나가자 이렇게 마음 먹고 달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육수, 구식물, 달걀을 비롯한 지원물자를 해가지고 군인들을 다 식사시키고 함께 전투장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군인들과 지구상지 명령 집행에 사모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경희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입니다. 우리가 경희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간설하기 전에 오케이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래서 주간전투를 끝내고 또다시 야간전투에 달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심정은 저뿐이 아니라 우리 여단의 아닌 전체 군관 군인들의 하나 같은 마음입니다. 경희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소속 부대로 맡기시는 인민군 군인들에게 우리 인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보내주었는데 인민군 군인들은 또 우리 탄부들에게 부대로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린 군인 동무들이 부대로 다 써야 하겠지만 우리 탄부들에게 돌려준 것은 정말 우리 탄부들에 대한 우리 군인들이 크나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 군인들이 믿음을 안고 속탄 생산해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현재 개천시당을 비롯해서 성중앙기관들에서 양곡류와 단가류, 고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왔는데 정말 우리가 인민들의 지성은 고맙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양 탄광인민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인민의 자식으로서 응당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